검찰은요,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특혜 소환 논란 속에서도 이 조국 가족 펀드, 3억 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막바지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오총조카의 육성, 목소리가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그 목소리, 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이게 언어의 색깔이 중요하다는 게, 개념권을 놓고 싶다, 안 놓고 그에 맞춰가지고, 뭐, 여기다 시비를 뭐, 세고 싶게 찍어요. 이 나중에 주식 요구를 이제 어떤 전환 시점이라든지, 이건 내 거라고 미리 정책으로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개념권을 여기다 둘 건지, 여기다 둘 건지. 뭐, 우리끼리 소문 내지 말고, 지금 막 내린 거를 그대로 내리려면은, 아마 재앙이나. 뭐,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장 가해. 뭐,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장 가해. 저희가 그래서 이 제목으로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현정 의원님 오촌조카의 네. 목소리가 한 야당 의원이 녹취를 얻어서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이 말이 주는 의미와 저 녹취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이제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전문가지 않습니까? 코링크피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또 설립을 했고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모펀드를 이제 운영을 하고 많은 투자자들을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조국 장관이 지금 어떤 당시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증명해 줄 수 있는 단서가 나타난 것인데요. 특히 이제 이 조 사장이 이제 통화를 할 때, 다른 사람 통화를 할 때 이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투자자한테. 자, 이 펀드를 운영하면 투자를 하면 어차피 우리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이 이제 이게 잘 작동이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언제냐 하면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 내정된 바로 다음 날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 씨 같은 경우는 오촌 조카가 당연히 알았겠지 않습니까? 자기 시점이 참 공교롭네요. 그렇죠. 자, 당연히 민정수석이 된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이 투자자한테도 은연 중에 자, 내 저기 형이 이제 저 이 민정수석이 때문에 당연히 이거 되면 권력이 가지고 있으면 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한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녹취가 주는 의미가 작지 않다는 건데 정태현 변호사님. 네. 그 말 말고 그러니까 뭐 권력은 통한다는 뭐 이 말 말고 윗분들 돈이라 기록이 나오면 안 된다. 결국 이 윗분이 정경심 교수를 넘어서 조국 장관이냐 아니냐 여부를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동양대학 교수가 윗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라고 봐야 되고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 하면서 저희 사무실에 계시던 분이 예전에 민정수로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어떤 그 사건을 우리가 들어왔는가 하면 자기네가 외부 사람을 누구 만나는데 민정수석께서 나오셔서 인사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 그분이 우리 사무실에 계셨으니까. 그게 저희들 한참 고민을 해봤는데, 아,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민정수석이 뭐 사법이나 무슨 경찰 그쪽만 하는 것 같은데, 국정에 전체적으로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 당시 조금 민정수석의 영향을 행사했는지 아닌지, 그거는 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뭐 절대 비교는 할 수 없으나. 그렇죠. 예. 그러나, 조국, 그 장관의 조카가 말을 할 때, 아, 조국 민정수석이 여기 투자한 돈이다.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아, 그거는 믿을 만하다. 그리고 앞으로 크게 된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윗분은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봐야죠. 민정수석이다. 그렇습니다. 조 장관이다. 그런데 지금 뭐,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오촌 조카가 사실상 이 사모펀드의 공범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계속해서 증언들이 나오네요. 장현채 변호사님. 정경심 교수를 그쪽 펀드 쪽에서는 여 회장님이라고 불렀다는데. 네, 여자 회장님 참 예사롭지 않은 칭호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촌 조카인 조모 씨에게 본인들이 당한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오는 진술이나 증거들을 보게 되면 설립 초기부터 정경심 교수가 본인 남동생에게 돈 이체할 때 코링크라는 약자 스펠링으로 적어서 이체한 내역이 있고 직원들은 여자 회장님이라고 불렀고 또 심지어 여러 운영회의에 참석했으며
조국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위해서 펀드의 투자 운영 보고서까지 일일이 수정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이득도 취득했습니다. 영어 자문료라고 하지만 검찰이 판단했을 때는 이 투자한 돈에 대한 대가 형식으로 본인 그리고 남동생 같은 경우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액수의 자문료 등을 이 펀드로부터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단순히 오촌 조카가 호가호의를 한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그리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현재로서는 공범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설립 초기부터 함께 깊숙이 관여해서 실무적인 부분은 오촌 조카가 그리고 뭔가 조국 장관의 위세를 이용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부분은 정경심 교수가 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반증 중에 하나가 정경심 교수를 여 회장님이라고 불렀다는 직원들의 증언이겠죠. 그렇군요. 그리고요. 검찰은 조국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국 장관의 동생을 오늘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운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그 관련자분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데 조국 장관의 남동생입니다. 그런데 정태현 변호사님, 뭐 운동학원도 있고 뭐 위장의원 의혹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자주 부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 그 동생을 불러 조사를 하고 다른 참고인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추궁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웅동학원 인사 비리 관련해 돈을 수억 원을 전달한 사람을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실질심사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지금 조국 장관의 동생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전달자가 구속이 된다 그러면 돈을 받은 사람도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순리적이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전달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카 목소리, 오천 조카 육성까지 공개된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